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요새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. 여수와 순천, 광양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 세 개시를 통합하는데 먼저 느슨한 형태의 통합인 도시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권남기 기자입니다. 여수와 순천, 광양. 이 세 개 도시의 통합 논의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습니다. 관광과 생태, 항만 등 각 도시의 특성이 융합되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찬성론부터 광양 지역이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이며 공동생활권으로 볼 수 없다는 반대론까지. 상생이냐 흡수냐, 통합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은 그동안 순천대 캠퍼스의 광양 이전 무산과 같은 갈등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최근 세 개 시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론이 제기됐습니다. 저성장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광양만권 지역이 더욱 퇴보하기 전에 서로 합쳐야 한다는 겁니다. 최소한 1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되면은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이들은 곧바로 통합으로 가기보단 유연한 형태의 통합인 도시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. 광역행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세 개 시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점차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. 주민들의 의견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년 넘게 진행되며 오히려 지역의 반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광양만권 도시통합론. 통합의 필요성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